안녕하세요, 연복구름입니다. 3세대 K5가 드디어 공개가 되면서요, 어제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는 하루종일 K5의 이야기로 뜨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최근 기아차가 선보인 신차의 경우 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3세대 K5는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렬한 몰입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은 바로 3세대 K5의 특징이죠. 쇠기형 디자인으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K3G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음각 그릴은 인탈리오 그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크롬 테두리를 제거하면서 보닉과 범퍼 디자인을 입체적으로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그릴은 안쪽으로 더욱 들어가 보이는데요, 강렬하면서 압도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강력한 라이벌인 소나타와 동시에 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나타는 양감을 중심으로 볼륨감을 강조한 디자인인데요, 반대로 3세대 K5는 음각을 중심으로 입체감을 강조한 디자인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엠블럼 위치가 서로 다르죠. 소나타는 그릴 내부에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지만요, K5는 보닛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닛에 삽입된 호랑이 코 디자인은 엠블럼과 함께 더욱 부각되는 느낌인데요, 만약에 새로운 엠블럼이 재원되었다면 훨씬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엠블럼이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닛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타는 중앙부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하지만 K5는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상입니다. 마치 양각과 음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이 좀 더 취향에 맞으시나요? 디자인에 따른 그릴의 크기도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의 경우 위쪽이 좀 더 크고요, 아래쪽이 작은 그릴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K5는 반대로 위가 작고 아래쪽이 큰 디자인으로요, 디자인의 무게중심이 한층 낮아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의 핵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의 경우 소나타는 그릴과 헤드램프가 서로 분리된 디자인이죠. 반면 K5의 경우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램프와 그릴이 일체형으로 디자인되면서요, 최근 공개된 더 뉴 그랜저처럼 조금 어색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예상보다 어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아차의 디자인 실력이라고 인정해야겠죠.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그랜저보다도 오히려 외부 디자인에 있어서는 K5가 더 좋다는 반응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스포티하면서 강렬한 느낌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인데요, 오스포크 타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편하게 공개하는 사진인데요, DL3 넘버원 클럽에서 최초로 유출했었던 K5의 사진입니다.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기아 관계차의 협조 요청으로 삭제했다가요, 이제야 비로소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체감과 볼륨감이 장난이 아니죠. 소나타와 동일한 각도에서 같이 비교해보면요, 소나타가 왜 이렇게 얌전하게 보이는 것인지, 저만의 느낌일까요? 측면부의 경우 스팅어를 연상시킬 정도로 스포티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세대 K5를 그동안 소개해드리면서요, 미니 스팅어 또는 베이비 스팅어라고 이전 영상부터 알려드렸었죠. DL3 넘버원 크롭에 의해서 유출되었던 측면부 얼굴을 보게 되면요, 강렬한 느낌의 그릴과 함께 안개 등이 위치한 곳에는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렬하고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각도에서 센슈어스와 비교해보면요, K5가 등장하기 전까지 강렬해 보였던 센슈어스가 오히려 부드럽게 보이는데, K5는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도요, 가장 과감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강렬한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이런 강렬한 디자인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카마로도요, 울고 가야 할 그런 느낌입니다. 강렬한 느낌의 어떤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비교적 우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디자인의 SUV를 기아차에 한 대쯤 출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포티한 패스트백을 강조한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3세대 K5만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C필러에서 트렁크로 연결되는 크롬몰딩 디자인의 굵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세부적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크롬몰딩이 양쪽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크롬몰딩이 측면부에서 끊기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소나타에는 없었던 디자인으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패스트백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확장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처음으로 국내에서 알려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알아차리신 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설명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좀 하지만 지금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재질은 유리가 아닌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보이는데요. 출시가 된다면 꼭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후면부의 두 번째 특징은 점선이 삽입된 테일램프의 디자인으로요. K7과 동일한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패밀리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7에서 먼저 봐서인지 비교적 익숙한 느낌인데요. 추후에 출시될 K3에서도요. 이러한 점선 디자인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범퍼 좌우에 제공되는 커다란 사이즈의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입니다.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은요. 다이나믹한 K5 디자인의 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전면부와 후면부 범퍼 양쪽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과감한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도요. 이 정도까지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줬던 차량이 있었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요. 인상적인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의 네 번째 디자인 특징은 가짜 머플러로 추정되는 머플러 디자인하고요. 중앙부의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입니다. 머플러는 마른 목골, 뭐 사다리골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다이나믹한 후면부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요. 스포티한 패스트팩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커스텀 패키지로 제공되는 것인지 뭐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 디자인이라면 앞으로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순정의 디자인 완성도를 치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나타와 비교해보면요. 트렁크의 길이가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디자인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패스트백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나타가 적어도 K5 앞에서 다이나믹하다 이런 말은 좀 사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외부 디자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3세대 K5가 K3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디자인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높은 디자인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한 사진과 실제 차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차량의 전면부 사진이 DL3 넘버원 크롭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면부 사진은 현재까지 제조사에서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죠. 사진을 보니까요. 기대 이상으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릴의 디자인을 보면 마치 종이배 패턴이 적용되었는데 이런 디자인은 위에서 아래로 빛을 쪼개 되면요. 반짝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뭐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기아차가 공식으로 공개한 사진은 아마도 터보 모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사진은 뭐 LPA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릴의 패턴과 범퍼 하단부의 안개등 쪽 디자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안개등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개된 차량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 후면부 디자인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3세대 K5의 디자인은 차급을 고려했을 때 사실 흠잡을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사진은 꼼꼼하게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실내 사진입니다. 실내 사진도 처음으로 네이버 카페 DL3 넘버원 크롭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중요한 스티어링 디자인은 스포츠 지향성 차량처럼요. 커다란 메탈 느낌의 손잡이가 하단부 쪽에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좌우에는요, 조작 버튼과 디자인도 새롭게 디자인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디자인은요, 모하비더 마스터처럼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원이 들어온다면 최신 차량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3세대 K5에는 원형 다이얼 변속기와요, 기아노브 타입의 변속기가 제공되는데, 기아노브 타입의 변속기는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죠. 이번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최초로 포착된 기아 변속기는 망치형 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번 K5 15부 영상에서는 공식 공개된 디자인과요, 경쟁 차량인 소나타와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포착된 실차 이미지와 실내 디자인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3세대 K5의 달라진 기아차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궁금하신 가격을 포함해서요, 좀 더 세부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